KBS 기독교 TV의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가 시작됐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제목으로 방송한 첫날, 다음 세대를 위한 CTS의 비전과 CTS 동역자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종합해봤습니다. 신내 노인 종합복지관이 개관 11주년을 맞아 신내 시니어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어르신들의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제8대 이사장의 박종화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박종화 목사의 이사장 취임식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